모시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어떤 래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래퍼가 다음 달에 한국에 내한 공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한 공연인가요? 바로 몽골을 대표하는 래퍼 긴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신과 미스잼이 다음 달에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한국과 몽골 힙합 아티스트들의 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언급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지금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대되는 한몽 힙합 프로젝트라서 이들이 만들어가는 작업물이 얼마나 또 끝내줄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긴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죠. 이 발음을 들어보니까 히틴비?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긴스이 드릴 트랙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많은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만듭니다. 뭐 몽골뿐만 아니라 한국 래퍼들도 지금 뭐 지금 드릴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드릴 트랙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만의 개성을 가진 래퍼가 이 드릴 씬에서 살아남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긴신이 만들어가는 드릴은 어떤 드릴일지 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신의 히팅비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expecting from Ginsin is the Bonto's originality to bring it to the original. Hmm. Hmm. 오, if you wanna be with me, I like it medium rare. 요 펀치라인 되게 좋은데요? 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몽골의 유명한 래퍼 릴떡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래퍼들이 그를 추모하고 많은 팬들이 그를 추모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Rest in peace, Real Doggy. 원래 오리지널러티를 몽골에 잘 갖고 오는 래퍼라서 어떤 드릴의 맛을 이번에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전부 블랙 패션으로 딱 맞춰 있고 약간 드릴 뮤직비디오 본토 느낌 나게, 예, 아웃핏을 맞춘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핫보이 타피. 긴신의 뮤비는 언제나 볼 맛이 있어요. 제가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바이브들을 굉장히 자신의 뮤직비디오에도 잘 갖고 오잖아요. 뭐 패션이라든가 음악적인 바이브라든가 래핑 스타일이라든가. 약간 영국 드릴 래퍼 감성을 약간 좀 담은 것 같죠? 미국보다는 약간 UK 드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멋있다. 그냥 긴신 뮤직비디오는 그 오리지널러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사실 이런 바이브를 몽골에 가지고 오는 래퍼가 또 많지도 않고 긴신이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겠죠?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도 제가 도끼 같은 래퍼를 언급을 했듯이 뮤직비디오에 있어서도 어쨌든 본토의 느낌과 이질적이지 않으려는 듯한 연출을
뮤직비디오에서도 계속 해왔다. 그게 굉장히 저는 볼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그 드림 뮤직비디오의 그 감성을 고스란히 자신의 트랙에 잘 가지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드릴 트랙이 한국에도 쏟아지고 있는데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 드릴 트랙이 좀 잘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긴지는 사실 뭐 래핑 스타일이나 목소리부터 해서도 좀 다른 래퍼들이랑은 다른 톤과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개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몽골에서도 이제 드릴이라는 음악이 이렇게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제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듣기로는 아직 많은 몽골 래퍼들이 막 드릴 트랙을 만들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긴신이 누구보다 빨리 그거를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 남들이 안 하는 거, 지금 현재 본토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 빠르게 자신의 나라에도 가지고 오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